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였다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자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80만 군사에 반밖에 되지 않는 병사를 가지고서도 담대하게 여로보암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8절에서 1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고 세워진 우상의 제사장이었고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제사장이라고 불러도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마음의 중심을 더하여 주소서. 목회자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결한 주의 종들이 되어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게 하소서.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더 많은 군사와 복병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그의 모든 공격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 무너짐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남유다를 도우셨고 그 결과 남유다는 날이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아비야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반역하는 모든 악행을 끊어내고 이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소서. 민간인들을 향한 폭격과 학살 행위가 멈추게 하시고 하마스에 잡힌 인질들을 안전하게 지키소서. 계속되는 지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구조와 구호 작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탈레반 정권이 문호를 개방하고 억압과 공포 정치를 포기하게 하소서. 열방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 행위를 멈추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오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멈추게 하시고 믿음을 이유로 갇혀있는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북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김일성 일가를 향한 우상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각 영역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세워주소서.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지게 하소서. 평등법 등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진리에 반역하는 모든 문화와 교육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과 상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음란과 중독 등의 죄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개교의 주위를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연합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더하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와 신자들의 수장인 교황과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인 교황은 또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중심이고 12억 카톨릭 신자들의 통솔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시민 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여,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카톨릭 교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경에서 벗어난 전통과 관습에서 떠나게 하소서. 권위주의 조직이 깨어지고 교황청 안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여, 교황이 동성애 관련하여 세상과 결탁하는 음녀가 되지 않도록 카톨릭 교회의 제2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 곳곳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긴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강행하며 제3차 세계대전 혹은 제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인도의 극단적 힌두 민족주의 대두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사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여,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제3차 세계대전 혹은 제5차 중동전쟁의 우려 속에 근거 없는 음모와 이단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의 참상보다는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얻을 이익이 추구하는 탐욕과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각 나라와 정파의 지도자들이 참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경외하게 하소서. 평화를 도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